프리할 차례입니다. 두 부정사. 자, 명사자 용법입니다. 뭐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간다 그랬고 왜 갑자기 페이지가 바뀌고 난리야? 응. 자, 그래 두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이시 되어서 it is good. I like, I like it. 그 다음에, my hobby is that. 내 취미 저거야. 이런 식으로. 거시, 거이다이는거보우라고 말씀드렸으며, 주어일 경우에는, it is easy to do that.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 것은 쉽다. 라는 뜻으로. 가주어, 진, 뭐야? 가주어, 뭐,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it. 가주어, it인지, 중사한테 뭐, 뭐가, 형태로 나타낸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to write a letter in English가 너무 짱구가 됩니다.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대가리가 너무 커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왜냐하면 영어는 빨리 동사를 그만큼 문장의 의미 전달해서 동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기 위해서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It s difficult to write a letter in English이고요. 중학교에서는 자꾸 문법 교재에서 투부정사가 주어인 경우에만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했어. 이거 대신에, write, it is difficult writing a letter in English 이런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은 얼마든지 동명사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어쨌든,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문장의 주어를, 그니까, 가주어진 주어를 안 쓰고, 투부정사로 그대로 놔둬요, 길게. 엄청나게 길게 해놓고, 뒤에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플러스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는, 투부정사, 이런 걸 구라고 한다, 이제 덩어리를. 투부정사 구나 동명사 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뭐 간단한 예로 뭐 친구 사귀다가 make f r i e n d 인데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동명사구나 투 부정사구가 단수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뒤에 나온 동사가 is가 맞냐 a r 가 맞냐 이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에 속하는 거냐 하면 동사의 형태가 올바르게 사용됐는가를 문법 문제에 많이 물어본다 했죠. 그거에 거기에 속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뭐 what to eat, 뭐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뭐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며, 의문사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 어, 어, 다양하게 해석하면, 뭐, what to eat,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의문사, 뭐, 왜 내가 거기 가야만 하는지, 라는 표현은, why I should go there,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 문법도 명칭이 있습니다. 이 문법의 명칭은 뭐였더라?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 문법과 연결된다. Okay, 그래서 너는 무엇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그렇죠. what to wear 뭐 여기에 파티에 갈때뭘 입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파티에 갈 때라는 표현을 when you go to the party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wear to the party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버스 운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표현은, 근데 이게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드는 간접 의문문하고 연결될 때는, 자,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의 특징, 문법적으로 뭐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간접 의문문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게 되살아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뭘 넣어야 할지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주어를 되살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주의, 주의해야 될건 뭐를 조심해야 되겠다? 시제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동사 부분이니까. 됐습니까? 자, 어쨌든 뭐, 그, 그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모르냐 하면 버스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뭔지 알고요. 시제 살펴봤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됐습니까? 만약에 I didn't know였다 치자. 그렇죠, how I could drive a bus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내용상 내가 모른다는 거니까 여기에 저 그러니까 지금은 구였던 문법적으로 또 다른 설명하면 구였던 녀석이 뭐로바 애네가세요 예, 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절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어떤 구를 절로 바꿀 때 이제 접속사 이게 이제 간접문 문에서 얘가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때 했었냐면 얘가 마치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한다 했어요. 접속사가 등장하면 누가다가 두번 나오니까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제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이 그러고 나서 이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은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하면 제가 이제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살아 있는 애를 조심해야 된다 했고요. 그뭐 대표적인 거는 뭐 앉을 의자라는 표현은 a chair to sit on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 살아 있는 애는 전치사가 끝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에 아까 전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다른 문법 연결되는 게 간섭 의문문이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 다른 문법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관계사가 되는 거죠. 근데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할 경우도 있고 관계 부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 어법 시험 문제 중에서 많이 출제된 유형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관계 부사 자리인지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명사 수식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 데 저는 보통 뭐,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오는 명사. 그러니까 어차피 형용사가 길어지면 우리 말과 영어의 다른 점 뒤로 가버리죠. A chair to sit on처럼. 또한 수식하는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 적그 살아있네 줄 조심하라는 설명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라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데. sit a chair 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sit on a chair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반드시 남아있어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a chair to sit 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물어봐. 그러면 동사를 앞에 갖다 놓고 그 명사를 뒤에 목적으로 갖다 놓는데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살펴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갈 장소 라는 표현을 go를 가지고 go를 가지고 형경사적 용법을 쓰면 a place to go to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같은 표현은 그렇죠. a place to visit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충고해 줄 친구들이 많 많대요라는 표현은 그렇죠.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나에게 충고해 줄 친구들. 좀 있다가 다른 문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는. 그 다음에, 그, 노인은 살 집이 없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문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되돌아가서. 자 그래서 내가 충고해줄 친구가 많다는 표현은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였는데요 다른 문법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번 시도해볼까요 friends <목소리> 그, who advise me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조금 이제 뭐뭐 뭐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뭐 이런 것도 넣어줘도 되겠죠. 나에게 충고해줄 수 있는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할배가살 집이 없다라는 표현은 일단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to live in인데요. 다른 문법으로 바꾸면. 헤이 okay. 자 지금 이것도 아까 전에 잠깐만 설명하면 구를 뭐로 바꾸고 있다 절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9를 절로 바꿀 때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헤이 okay. 또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자리에 위치 말고 선택지는 다른 건 절대 안 되죠. 탭 같은 거못 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위치, 탭, 생략 모두 가능하죠. 위치 대 생략인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가 일단 무슨 격이라야 됩니까? 목적 격이며 선행사가 사람의 경우에 위치 대생략이었고요.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적인 경우에 후흠 who 대생략이었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문법 연결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 꼭한 단어를 쓰고 싶어하면 뭐가 된다?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 될 자리인 거죠. 살아있네가 사라졌죠. 전치사가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뒷문장에 왓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웨얼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지금 하는 문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문법이 정리되고 문법 간에 연결이 돼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했던 거고요. 그 했던 거에서 제가 이제 어떤 문법과 연결되는지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중3때 새롭게 배운 거이 교재를 통해서 그 전에 그래마타파 1이나 2에는 안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자, 어떤 식으로 설명 드리느냐? 일단 be to d 두가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된다라는 설명할 때는. She is to come at seven. 인데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됐었다? She is going to come at seven. 해야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얘를 그냥 생략해버린 거야. 어떤 놈이 나타나서, 게을러 터진 놈이 나타나서. 왜냐면, 하 자, B2D를 쓰려고 그러면 어떤 긴 말이나 긴글 속에서 쓸수 있는 거야.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여기 be to do, 이 사람이 뭐뭐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굳이 be going to do 일단 긴긴거 쓰지 말고 그냥 be to do she is to come 이렇게 표현해서 해버린다 왜냐하면 she is going to come going이라는 소리 뭐 말로 할 때는 빠르게 그냥 지나가고 가끔씩 안 들릴 때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다음에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you are to study english인데요. 이거는 뭐가 생략된 거라고 설명했었냐? you are 아이고. you are supposed to study english라 했어. you are supposed to study english. 그리고 이거는 전에 니네 교과서 할 때도 했었어. b supposed to do 하면 이게 be supposed to가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었냐면 should라고 했었어. b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 do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supposed 자태의 뜻이 추측하다, 여기다 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겨진다. to do의 행동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영어스럽게 하면 너는 뭐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영어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걸 우리말스럽게 하면 야너 영어 공부 해야 될 걸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지금 좀 그거 하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니까 be supposed to가 to d o should ought to하고 같은 뜻입니다. 또 should하고 ought to하고 같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쉽게 까먹죠. 왜냐하면 ought to를 잘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You ought to, you ought to study English. You are supposed to study English. You should study English.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는 be going to do에서 going이 사라지는 거고, 이거는 be supposed to do에서 supposed가 사라진 거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뻔하죠? 그래서, you are to be seen. a 아,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 그래서, 별들이 밤에 관찰 될수 있다는 얘기 하는데, 그러면, r하고 to be seen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 able이 생략된 거죠. stars are able to be seen.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o be seen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과에서 다뤘죠. 부정사 파트에서. 그래서 to 부정사 맞는데 맨날 뭐뭐 하는 것만 그럼 뭐뭐 되어지는 것뭐뭐 되어지기 위하여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to be p p 됩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쪼개서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2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므로 뭐를 만 어떤 문법 을 만족시키고 있고, 2부정사 문법을 만족시키고 있고, B 뒤에 PP가 왔으니까 수동태의 문법을 만족시키니까 이걸 보고 2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수동의 의미를 가진 2부정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뭐뭐,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되어지는 것, 뭐뭐 되어지기 위하여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쓴다. Okay, 그 다음에 be able to do에서 able 생략된 거 be going to do에서 going 생략된 거 be supposed to do에서 supposed 생략된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 was not to stay with her. 그는 그녀와 함께 머무를 운명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는 이번에 뭐가 생략됐냐? destined가 생략됐습니다. destined. be destined to do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destined 의듯이 운명이 정해진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입장 바뀌는 어떤 식겠죠 be destined to do. 뭐, 그, 뭐, be doomed 라고 할 수도 있고요. be doomed to do. be destined to do, be doomed to do.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기에서 만나보게 될 표현들입니다. be supposed to do. be destined to do be doomed to do 그래서 이 표현이 뭐뭐할 운명이다라는 뒤에 to 부정사 와서 to 뒤에 동사 원형 와서 뭐뭐할 운명이다라는 표현할 때 be destined to do. 쓰는데 거기에 마찬가지 애들이 생략돼 버린 표현이다 그러니까 에이. 그리고 이거를 뭐 엄밀하게 막그 이게 뭐 예정인지 의문지 가능인지 운명인지 의지인지 이거를 막, 엄밀하게,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걸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b 투두를 만났을 때, 약간 흐릿하지만, 뭐, 너무 이게 뭐 가능일까, 운명일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냥 빠르게 읽고, 대충, 내용 파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또박또박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왜 또박, 그, 그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왜 또박또박 살피냐 하면은,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영어의 파트 중에서 중요한 건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피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아니죠. 다뭐 많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내용 파악, 독해 능력, 읽고, 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씩 또박또박 살피는 건 아닌데, 지금 또박또박 살필 수밖에 없네. 문법 정리 안 해서. 투두에 난 넣으면 뭐 된다? 여기에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의지 표현인데요. If you were to succeed, you must work.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요. Intended be intended to do 라는 표현입니다. Be intended to do. 자 in, be inten d intended 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동사예요. 그게 입장밖에는 어떤시니까 의도하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그걸 우리말로스럽게 하면, 뭐뭐 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라는 표현. be intended to do. 이런 표현입니다. If you are intended to succeed. 그래서 intended를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예, hey, B2D 만났을 때, 좀 정체적으로 정리하면, 당황하지 마시라. 이게 뭐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 선생님, B2D B 또쓸 거야. My hobby is to sing. 이런 게 있어. 어, 선생님, 이거 B2D입니다. 이건 비투두가 아니죠 이거 이걸. 이걸 보고 비투두라고 하면 안돼요. 선생님 비투두 맞는데요 이러면 야 이건 비투두가 아니야 왜내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는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서적용법은 이제 쭉쭉쭉 여기 몇개해놓으나안나 아따 막기가 많다 되게 많이 나눠 놨는데요 많이 나눠 나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사실은 의도로 고쳐 쓰고요. 그다음에 뭐, 뭐 원인 뭐 형용사 수식 음, 뭐 근거 사실 요 원인 형용사 수식 근거 얘들은 하나로 묶고 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거의 분석해 보면 거의 같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가 없고 자 그래서 의도입니다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Why did she come home? 이죠 많이 했던 거고요 이 경우에만 의도를 나타낸 경우에만 in order, 또는 so as 할수 있다는 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은 어디 다른 데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 갖다 부사적 용법이 됐습니다. 원래는 뭐, Grace grew up and she became a movie director 할 걸, and도 없애고, she도 없애고. 하다 보니까, to become, 또는 to be,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결과적 의법은 조금 뻔합니다. 생각보다 결과적 의법을 구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I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뭐, 이거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거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 그래서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거의 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찌 어떤 상태였다, 어찌 어떤 상태였다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란 상태였다니까. 이거 어찌 어떤이니까 형용사 수식에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형용사의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서프라이즈도하고이 y 의 공통점은 둘다 형용사라는 점입니다. 다만 얘는 감정의 형용사고 얘는 감정의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 the explanation in this book is easy to understand. 그래서 그, 이 책에 나오는 설명이 어찌 어떻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어찌 어떻다고 얘기했고, 설명이 어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통적이죠. 그다음에 조건, 이게 조금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요. 보십니까? 뭐, he would be delighted. 근데 생긴 게 delighted나 surprised나 두 가지 공통점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용 둘다 형용사고 뭐다? 둘다 감정이라는 거됐습니까 다만 여기에 우드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to see you를 이때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더라. If he saw you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가 너를 볼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보게 된다면 뭐할 텐데 기뻐할 텐데 기뻐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약속했었죠. 기뻐할 텐데. 그래서 조건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여기 he will be delighted to see you. 그때는 조건문으로 바뀌겠죠. 여기에 will이면 여기에 뭐로 바뀌겠다 sees로 바뀌겠죠. 그리고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는데 보게 되는 조건이라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해서 조건이나 또는 가정의 표현이 될수 있는 그렇습니까? 부사들이고요 어쨌든 이걸 조건의 부사들이고 가정법도 마찬가지 if 부분이 부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the man must be rich 보통 이제 근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을 가지 must가 많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e man must be rich. 그래서 뭐 부자임에 틀림없어. 그래서 왜 그런 소리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왜 그런 소리한다? To have that car. 람보르기니 차를 가지고 있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only to do, never to do는 자 only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뭐 들어 있다, only도 잘 따져보면 안에 낫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only to do 하면, 결국 뭐뭐 하게 되었을 뿐이다. 자, only to do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갑니다. 결과적 용법에 주로 사용되고요, only to do. So, he studied very hard, only to 그 he don't need hard to did hard to get 쓰면 그렇다.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했냐면 he s t u d i d very hard but he failed the exam이라고 했죠 and가 들어가는 것도 결과적이었고요 but이 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결과적일 수 있는 거죠 only to do는 뭐뭐 했으나 결국 뭐뭐 하게 되었을 뿐이다 결국이란 말이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only to do도 결과적 용법의 분사적 용법이다 okay. only to do, never to do는 뭐, 뭐, 뭐라고 그러지? 결국 뭐뭐 하게 됐다 또는 절대로 뭐뭐 하지 못한 뭐뭐 뭐, 안하기 위하여 버릴 수도 있고요 뭐 부정의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럴까? 그래서 나는 뭐 버스 전국까지 뛰어갔으나 결국 뭐 뭐했을 뿐이다 버스를 놓쳤을 뿐이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됐습니까? 헤이 hey, 만약에 얘가 없으면 to catch the bus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야 돼. 내가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앞에 애를 썼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투투형법인어투투는뭐좀 있다가 연결되는 얘도 연결되는 문법이 있죠. 뭐하고 연결된다. 아참, 연결되는 문법 해주기로 했는데. 자, 이 경우, 이 경우 연결되는 문법은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she came home to take a rest 는 she came home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 하고 같은 뜻이죠 자 이걸 뭐라면서 배웠냐 이것도 so that은 so that인데 so 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지 않는 형태고요 so that 다음에 누가다 절이죠 절 so that 절은 의도의 절이라고 했어요 의도의 절 그래서 so 'she came home' 'so that she could take a rest'는 그녀가 집에 왔습니다. 그녀가 쉴수 있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의 투부정사,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정사 법은 'so'와 대시 붙어 있는 'so that' 누가다로 바꿨으면 누가 뭐뭐 하던데, 그녀가 쉴수 있었던데, 얘가 붙어 있으면 그녀가 쉴수 있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why did she come home'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다음에, 뭔빼 빈공간, 어어어, 아, 아, 아. 이거 왜呢? 그다음에, 자, 투투용법은 투투용법과 인업투두는 소 블라블라 대시죠 붙어있는 소 so 대시 아니고요. 근데 요것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모두 있을 수 있다고 라 얘기했냐면 such that도 있을 수있다 그랬죠. 원인이 되는 부분에 형용사나 부사만 있는 경우에는 so t h 구문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도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는 such he was such a good student that 이런 식으로 가야, 가져야 되겠죠. 그니까, so that만 있는 게 아니고, s e a c h that도 있는데, 그거는 s e c h 를쓸 수밖에 없는 게, 원인이 되는 여기에 뒷부분에 명사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그래서 이미 so하고, very하고, s e c h 를 셋을 비교해서 얘기했었죠. It was, it is, 오늘 같은 날씨, it is very cold도 되고, it is so cold도 되고, it is such a cold day. 이러고 되죠. 자 그래서 too cold to g o out 같은 경우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없다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So that y 어 can't나 couldn't로 바꿔 쓸수 있겠죠. 시제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l 렉스 너무 아파서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l 렉스 너무 아파서 잠들지 못했다. 오케이. 어스니의 형광펜 칠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가 형용사인데 동사만 되고 싶다라고 선언한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 서술어가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걸요. 그렇죠? 우리 말에 뭐뭐 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서술어라고 그러죠. 영어 문법에서는 동사라고 그러죠. 동사만 되고 싶어하는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기만 하는 형용사. 그래서 같은 표현 w o r d 쳐다봤으니까 couldn't가 보이고 있고 I it was v so sick. that he couldn't get a sleep 로 바꿔 쓸수 있고 그래서 이때 또 that 도 보면 이 that 을 다른 걸로 바꿔 쓸 수는 없지만 여기에 very 같은 거에 오면 alex was very sick so he couldn't get a sleep 이라든지 because alex was very sick 심표 he couldn't get a sleep 이라든지 여러가지 다른 표현들도 알아두셔야 한다는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영할 만큼 충분히 따뜻한, 더운, hot enough to swim in the rive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뭐, 할 만큼, 어떻다라는 표현이죠. 뭐, 뭐, 할 만큼, 뭐, 뭐, 하다. 뭐, 뭐, 한 해도 되겠고요. 뭐, 뭐, 하게. 뭐, 이런 뜻이죠. 하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뭐, it was so hot that we can go swimm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주어, can이나 또는 Food가 온다고 하면 되겠죠. Julie tore it up to reach the top shelf. 여기서 그렇죠. 같은 표현. Is가 보이니까 이번에 she can reach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쓰는 경우하고 이거 쓰는 경우고요. 이거는 또 다른 버전. 사람이 어떻습니다. 어떠 어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왜 그렇습니까 너참 친절하구나 you are so kind 뭐 해서 to help me 이런 경우에 it is it is kind of you to help me로 바꿔 쓸수 있다 했고 그때는 of를 써야 된다 했죠 사람이 어떻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 of를 쓰고 그게 아닌 경우에 그습니까 영어 단어 40개씩 매일매일 외우는 것은 나에게는 힘든 일이다. It is hard for me to memorize 40 English words. 머릿속 뭐 식으로 4를 쓰겠죠, 그때는. 그 다음에 2부정사의 시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긴 것만 봤는데 2D의 동사원형 또는 2B 이런 것만 봤는데 어떻게 생긴 게 존재한다? to have PP 형태. 그래서 이걸 완료부정사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건 it seems 대시라든지 여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죠 또는 it seemed t h a t 이런 것들 나왔어 그래서 얘 yeah, it seems 대시면 여기 만약에 같은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라면 그동안 배웠던 거 쓰면 되고 근데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에 과거라면 그때는 이렇게 생긴 거 써야 된다 됐습니까 Okay. 일반적으로는 for p l u 목적격을 사용해서 하지만 사람의 사람이 어떻다 사람의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는 o f r p 목적격을 쓴다. Okay. 그래서 he is too heavy 맞습니까?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됐습니까 o okay. 어 too too 용법이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또딴 걸로도 바꿔볼까? It.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발톱 세우고 보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The table is so heavy that he can't move it. that 절은 완벽해야죠. So, 됐구 문에 대해서는. 관계사절 아닙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잔돈을 두고 가다니 너는 매우 어리석었다라는 표현은, 케이 그래서 오브 유 써야 되는 거는 어떤 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you were very stupid, which 그렇죠. o l l e a v e t h e change 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네가 어드타라고 얘기하는 버전이 가능하고요. 뭐 물론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거나 의미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투부정사의 용법은 지금은 명사적이지만 여기서는 판단 근거를 나타내고 판단한 게 형용사로 판단을 내렸으니까 판단 근거 대는 무슨 정법을 바뀐다? 부사형법으로 바뀐다. 어쨌든 뭐 판단 근거는 뭐든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was I stupid? 라고 묻겠지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용법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시제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끊어읽고 나서 누가 다 그리고 나서 비교하죠.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의사인듯 그래서 단순부정사다 완료부정사다 그래서 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로 똑같은 일 it seems 하듯 되는데 a p p e a r s 썼고요. 그니까 그래서, it seems that he was rich before. 그래서, 언제 보인다. 언제 부자였던 듯, 과거에 before라는 말도 있죠. 이전에 부자였던 걸로 보인다. 라는 표현은, 이 시제는 현재인데, 이건 한 단계 과거니까, 한 단계 과거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 그렇죠. he appears to have been rich before.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완료 부정사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원형 부정사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언문법 얘기다. 오다시 삼의 B와 오다시 삼의 C.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 또는 동명사 현재 분사. 현재분사로 뭐뭐 하는 중인 사람을 보고 듣고 느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원형부정사 to 없는 동사 원형을 보고 원형부정사라고 한다 시제랑 관계 없기 때문에 시제 일치 시킨답시고 껍적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정사는 어떤 문장이 뭐로 끝날 수도 있다 if you want to 그렇습니까 you can have this bread if you want to가 아니고 if you want to 너이빵 먹어도 돼 만약 네가 먹기를 원한다면 you can have this bread if you want to. 해야 된다는 거. to로 문장 to하고 마침표나 물음표 같은 거어쨌든 문장이 끝나는 세 가지 부호.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앞에 to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to가 없으면 틀리기 때문에 가끔씩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었죠. 됐습니까? 자, 5-3의 비에 대한 얘기는 make, have, 브 e t 과 그리고 h e l p 도 있죠. 물론 회비는 50만 원밖에 안 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지각 동사 see, watch, hear, listen to, smell, taste, feel, 터치는 아니다. 됐습니까? 터치는 느끼는 게 아니고 느끼려고 뭔가를 만져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이보어를 쓰인다. 그래서 경찰관이 켈리한테 가방을 열도록 언제 시켰어? 과거에 시켰다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오케이 좀있다가홀리 백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개가 밤에 짖는 것을 들었다하면. 발킹 okay. 해도 되고 발크도 되죠 그리고 발킹 했을 때 물론 나는 개가 밤에 짖는 것을 지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 발킹을 뭐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니고 밤에 짖고 있는 개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police officer made Kelly open her bag 을 홀백의 위치를 바꾸고 원래는 홀은 캘리스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홀로 고대로 가신다. 이것도 폴리스, 오피서 메이드.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 짓을 왜 했냐. 수학 공식처럼 외우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죠. 자, 이 문장. 아이고 오픈들이 이상해서 났네. 일단 이 문장은 뭐랑 뭐랑 하친거다더 폴리스 오피셜 메이드 헐 더하기 오케이 그 bag 헐백 오픈 가방이 막 열었죠 이거를 합쳐 놓은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 이거 못 끊을게 다 표시 안 해도, 잠깐, 없죠? 시켰다? 뭐를 시켰다? 켈리의 가방이 뭐, 되어지도록, 열려지도록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하고, 여기에 오픈에 알맞은 형태를, 여기에 오픈을, 알맞은 형태로, 여기 집어 넣으세요. 어, 이거, 어 보니까 이거 사역, 이거 사역동사라고 나랍시고 수학공식처럼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역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와야 되겠지라고 오픈을 쓰데 이번엔 틀리는 거죠. 수동의 관계죠. 능동의 관계가 아니고. 그습니까그 다음에 뭐뭐뭐 뭐 하는 중인 사람을 보고 듣고 느꼈다 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라고 동명사 쓴다라고 분명히 안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eard the dog barking at night. 그리고, 참, 여기서 이제. 자 여기에 두 개를 다시 썼는데요. 여기에 뭔 일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에 뭔 일이 생겼다. 바킹 앞에 같은 일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뭔 일이 생긴거고 그렇죠. Which was 니까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생겼을다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어느 문법과 지금 동일한 점을 얘기하고 있다 관계사. 그래서 이번에 이 문법은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었냐?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파트에서 배웠었어요. 그습니까 그래서 백이 오픈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독이 파크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고 현재 분사가 올수 있다는 거, 분사의 명사 수식 또는 관계사 문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대부 정사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부분 생략하고 투부정사의투만 쓰는 형태인데 의외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더라. 습니까? 자그 다음에 뭐 she wanted to go to a concert but Peter told her not to 하고 문장이 끝나버릴 수가 있다. 낯이 있으면 오히려 to를 안 빼먹기 때문에 여러분 잘안 틀립니다. 그니까 만약 여기에 end로 바뀌고 Peter told her 이렇게 해보면 to가 있어야겠죠? Told her to 습니까 그러면 뜻은 뭐 그녀는 콘서트장에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피터는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다 죠 And Peter told her to 독립부정사나 쓰고 투부정사가 있는 수고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 였고요. 그 다음에 To tell the truth는 To be frank with you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자면 고백 그동안 숨겨왔던 것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자면 진실을 말하자면 이고요.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면 이거 조금 외우기 힘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That is to s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mention이 무슨 뜻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둬야 된다. 말하다. 됐습니다. 언급하다. not mention. 이게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건 뭐, 여러분들, 뭐 누구누구를 mention하는 기능은 골뱅이 하고, 내 친구 이름 쓰면 mention이 되죠. 언급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내 어떤, 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그 다음에 확신에는 to be sure, to be certain. 그 다음에 우선 먼저 to begin with 정신 차리시고요. 오 <laughs> 말하자면 so to speak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re is to say 하고 so to speak는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there is to say나 so to speak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만나면. 고마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그렇다 그랬죠? 그렇죠. 앞에 막 어렵게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쉬워지고, 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so to speak, dare to say 같은 경우에도, 글의 배열 문제에서도, 앞에 어려운 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so to say, 뭐, 또는, s o t o speak 또는 Dare to say 한 다음에는 풀어서 나오니까 순서 문제에서도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삽입해라 뭐 이거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같은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문제로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지만은 Strange to say고요. 그 다음에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Needless가 뭐에 반대말일까요? 네세서리의 반대말이죠. 그렇잖아, 어. 안 그렇습니까? 꼭 있어야 하는 네세서리 있을 필요 없는 리들리스잖아, 그렇습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진다, 어휘가 중요해진다. 자 그래서 알맞은거 고르고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tudying for the test was hard 그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힘들었었다 뭐 hard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여러분 다양한 의미 뭐, difficult로 바꿨을 수 있는 h a r d 고요 그래서 It is not, not easy for her to be a famous actress. 그녀가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 다음에, o k a for yourself를 뭐로 바꿨쓸수 있는지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그 다음에 도움 없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for oneself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without others help. 니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래서 by 아, of itself는 뭐였더라? of itself. 저절로 automatically. by oneself는 alone. 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for and s e p a without other s e l 그 다음에 그는 영어 이야기책을 읽는 것을 원한대요. 오케이 He... okay. 이거는 목적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과 여행하는 것은 매우 재밌어요. It's very interesting to travel with my friends.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명사 동법이 주어하고 있고요. 내오깨는 노래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어? 저 winning 되고요, traveling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로 사용됐고 보어로 사용됐으니까, 뭐 want처럼 이제 like처럼 이제 enjoy처럼 이제 try처럼 이제 따질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reading이 안 되겠죠, 정형적인 됐으니까 그래서 practice는 누구처럼, 오케이, 저 아빠 양말 어디 갔네요, 됐습니까? <laughs> practice doing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나 enjoy처럼요. 자, 그래서, 관로안의배열을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라는 거. 그래서, my dream. 내 꿈은 사진사, 되는 것이 What is your dream? 와에대한 대답니까? 이명사적으법이고게만렇게이렇이시고요오케이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To prepare, prepare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For를 쓰는 게 맞죠. She decided. Okay. She decided not to prepare for the party. 그냥은 파티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Okay. Prepare to do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호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이 being이 됩니다. 하지만 나 프리페어링이 될 수는 없다. 디사이드가 원트 쪽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호프는 누구처럼인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I 난 너희들과 또는 너와 친구 되기를 바란다. 자, 호프는 원트처럼 쓰이죠. 근데 hope가 호프가... no, no, I don't know, k a y a n o W, no나 say처럼 쓰일 수 있습니까? 수 이렇게도 해 된다. Hope는 대조돼죠 I hope that I will be friends with you도 된다. want는 그러니까 to do 이런, 이런 형태가 안 돼. want는 아니면 호프는 투두의 형태도 가능하고 대절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건만드는 대시겠죠. 그니까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생략 가능할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너무 빠른가요? 오케이 의문사 플러스 투두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그니까 그래서 우리 결정을 내리자 했고요. 무엇을 언제 떠날지를 오늘인지 아니면 내일인지 그랬니까좀이따가 바꿔 쓸수 있는 거 말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she Okay, graduation. 추, 아, 혹시 춥습니까? Okay, she is not sure what to do after graduation의 뜻은 모른다. 그냥 모른다. 졸업 후에 뭘 할지. She is not sure what to do after graduation. 계속해서 3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유는 축구 선수겠죠. 오케이. 너 축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went to l e a v e 바꾸면 let's부터 읽어 볼까요? 그렇죠. Let's라고 했으니까 let us의 줄임말이고 제안하는 거니까 when we should leave죠. 그렇죠? Let's decide when we should leave tomorrow, today or tomorrow. 뭐이것뭐 what to do는 what she should do after graduation. 그 she가 모르니까 what she should do. You should learn how you can play. 아니, you, 아 미안합니다. You can play soccer. play를 하라는데 내가 물러나서 왔네. You should learn how you can play soccer.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도 되죠? 그냥 언제 할지 몰랐다. When to sleep. When to go to bed. When to sleep 이런 거잘안 쓰는데. When to go to bed. 계속해서. 계속. o k y 좀 이따 이거는 뭐할 거냐면요. 그는 책을 어디에 두었었는지 모른다. 하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분명히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이따가 이 표현은 그녀, 아, 그가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표현이고요. 어디에 두었었는지를 모른다. 또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입을지 결정할 수 없다? I can't decide what to wear. 그래서 he is not sure. 이 뜻은 어디에 주어야 할지를 모르겠던데요 어디에 두었었는지 모르겠다. 라는 표현은 언제 모른다? 현재 모르죠. 어디에 두었었는지, 언제 모른다? 현재 모른다는데, 여기를 워즈로 외워왔고, 이거죠? 그쵸? 그렇죠? 네, 예, 그는 모른다. Where he put the book.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묻고 있어요. 이렇게 묻겠죠.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뒀었는지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였다? 간접의 문분이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왜 두어야 할지 모른다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where to put the book, where he should put the book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책을 들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물어볼까? Where should I put the book이라고 하겠죠 자기 스스로. 내가 책을 어디 둬야 하지?는 where should I put the book. 내가 어디 뒀었지?는 where did I put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수업이 좀 고급진 느낌입니까? 오케 알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정리해야 되니까. 관만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네요. 그래서 I wonder 뜻은 식사에 누구를 초대했었는지 할지. 할지라고 해야 되겠죠. 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궁금하다. 아, 말 잘했어. 난 누구를 초대했었는지 궁금하다. <laughs> 좀 이따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걸 완성시키면... 뜻은 껄로 앞뒤에 아무거나 뭐 어울릴만한 거 한번 넣어볼까 껄로 앞뒤에 껄로 앞뒤 이렇게 하고 싶은 껄이로 앞뒤겠지 껄로 껄로 the boss 이런 거 아닌가? 그렇 응. 그래서 해석은 그래. 뭐, 만, get off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맞냐고 물어보면. 부이 봐야지. 그니까 그래서, 예, he didn't know where to get off의 뜻은 그는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언제 할 일을 모르는 거야? 과거 시점의 미래에 할 일을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투드는 미래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됐습니까? 뭐 얘는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십니다. 먼저 위에 문장은 뭐고 무슨 뜻인데? 그래서 그녀가 언제 나한테 말안해 준다. 말안 해주죠. 그렇죠. 뭐를 말안 해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okay. What she should study야? What I should study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뭐라고 물어볼까? 그렇죠. What should I study? 그래서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간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예? 음, 여기다 가 캔? 캔을 한번 넣어 볼까? 내가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말안해준 걸까?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안해준 걸까? 그렇죠. 캔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자 우리 조 이걸 얘기하는 김에 조동사가 하는 짓, 짓은 뭐냐 조동사가 하는 일은 말하는 사람의 태도 또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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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느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조동사가 하는 겁니다 뭐뭐 한다는 말에 거기에다 가능성의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100% 확신해 같으면 m 모 s t 라는 조동사를 쓰겠죠 그 사람이 나는 I think that he is a spy인데 근데 이거는 긴가민가 할때 I think겠지 근데 내가 100% 확실하면 I think가 아니고 I'm sure that he is a spy 이랬겠죠 그럼 그게 he must be a spy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I suppose 이러면 미간이 좀 흐려져. I guess 이러면 이럽니다 그쵸 I guess, I suppose he is a spy. 하면 그때는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면 되냐? He may be a spy. 스파이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동사가 하는 길은 조동사를 통해서 느낌이 조금 완전 뭐 그림이 완전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닌데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따 풀이하게 될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기분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살필 때 조동사를 잘 봐야 돼, 됐습니까? 헤이, 뭐어플로 g 아이즈는 품사가 당연히 동사겠죠. 뜻은 사과하다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뭐였더라? 헤이, 그새 까먹었죠. 했는데 어플 g 지죠 사과. 됐습니까? I don't know how to apologize to you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너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지를 모르겠다 How I should apologize to you 됐습니 y hey, How should I apologize to you 석가할줄 모르는 사람 있는데. 그다음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살아있네 그러니까 연결문법은 관계사,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일 수도 있고.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에서골라갈만한형태였써라 완성시키면. 그는 서울에서 방문할 몇 장소들, 몇몇 장소들을 알고 있다. 아. 핫플레이스 알아?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옷. 어디 겠어요 지인이 생각엔. 아는 데가 없다. 홍대. 그렇죠. 클럽 갈라고. <laughs> 왜 클럽이 어디가 어때서? 인사동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쉬. 에이, hey, 슬픈 소식이죠?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희한한 게 필요한 사람이 됐죠. 그렇죠. 이게 없어지면 이 사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게 돼버려. 그렇죠. 됐습니까? 뭐 쇠먹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게 있고, 있고에 따라서.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 fork 대신에, I need fork 가 왔다. 음, 그 때는 2이겠죠 이게 무슨, 이거는 돼지고기니까. Eat pork가 되죠. 하지만, eat of pork는 안 되죠. Eat with a pork죠. 그래서 살아있네.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제, 어, 어떤 학생들이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가 이게 없는데도 틀린지 모르냐 하면, 뭐만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해석을 가지고 문법을 껴맞추는 이런 애들. 그런 버릇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중학생들 중에. 왜냐하면 어,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전치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아 있네라는 방아쇠를 심어놨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저도 여전히 부족한 게 뭐냐 여러분들 이걸 틀리지 않으려면 뭐를 꼭 해보라. 두 홈워크 됩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과 뒤에나와의투부정사에 있는 동사의 관계를 가지고 얘를 동사로 쓰고 얘를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짓 같은 경우에 비짓 플레이스 대표적으로 하죠. 그렇죠. 하지만 it a f o r k 하면 만들어 놓고 봤더니 포크를 먹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도구의 전치사 머머를 사용하여란 뜻의 위치 필요했던 거죠. 계속해서 4번? 그렇죠 여기도 about 마찬가지죠. 말하다가 많은데 전치사 좋아하는 말하다는 뭐였더라? 전치사 좋아하는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 talk with me. 그 남자한테 얘기해라 talk to him.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talk about it. 어습니까 오케이 말하다 많은데 뭐 어떤 식으로 쓰인지 또 얘기할까요? 스피크 a k say, 그렇죠. 그 다음에 토크 방금 얘기했고 tell 있고, tell은 사랑 우하하는 oh,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수요동사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말해줘다 또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얘기해줘다 이렇게 쓰고요. 그래도 say는 그렇죠. 아까 이거 대주어구요. t 크 l 는 전치사 좋아하구요. talk to, talk with, talk about. 스피 e 는 어떤 언어가 오거나.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언어 사용이나 또는 어떤 형식으로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 말한다, 라는 표현할 때 좋습니다. 자, 칼질을 합니다. 누가, 언제, 언제,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인데 칸이 틀림없이 모자랄 것 같네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she, leave back? o k She is to be back 또는 She is to go back 하시든지 그렇습니까? She is to be back to her country in three years 조금 이따가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하겠죠 지금부터는 뭐 어떤 문법입니까? Be to do Be to do죠 Be to do She is to be back She is to be back to her country in three years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스마트폰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his smartphone 어, 어 그렇죠. he로 시작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주어네요. 그래서 his was not to be found 그렇죠. 이 부분 아까 살펴봤던 그거죠. his smartphone was not to be found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om is to be a king'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일본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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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볼 건데요. 비동사에 뒤 뭔가 형용사가 생겼댔는데요. 얘는 형용사는 아니지만, 얘는 she is going to, planning to d o 습니까 She is going to be back to her country. Be going to do, be planning to do에서 going 이나 planning 생겼 이거 먼저 할까요? Tom is destined to be a king. 네,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Tom은 죽을 운명이다 하고 싶으면, 그때는 Tom is to be dead 라든지, Tom is to die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destined 말고, 뭐, doomed. 그러니까, 그러니까 둠 하면 좀 불행한 어떤 운명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을 수가 없었다는 라 표현은 뭐가 없었을까? 수... 이거 일단 뭔지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이 비투즈를 굳이 칼질하듯이 이거는 뭐 뭐다 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문법을 할 때는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이거 뭘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뭐였냐 하면 일단 예정했죠. 그 다음에 당연한 거 아니야 했어. 당위. 당위 하면 여러분들 should인데 should 말고 be, be supposed to do 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냐 하면 지금 있던 뭐 be destined to do, be doomed to do 해서 이거 뭐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be able to 도 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able이 생략된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는 여기 by 힘이 생략된 것 같은데, 그렇죠? His smartphone was not to be found by 힘인데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his smartphone was not able to be found. 그러니까 he couldn't find his smartphone 이 말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다음에 중선 문법 다씁니까관호안의 예.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래서 he 그렇죠. He has no friends to talk to. 그래서 살아있는 가 적용돼야 되겠죠. 왜 살아있는 가 필요합니까? He talks. to friends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뭘해보라 했냐면 여기에 오는 동사하고 이 명사를 얘를 목적어 자리에 다시 갖다 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alk talk은 여기했었죠 talk to me 이런 식으로 to 전치사 좋아하는 토다그 다음에 you 그렇죠 you don't have enough time to do it 그래서 너는 그거 할 충분한 시간이 언제 없다? 현재 없다? 했습니까? 헤이, 아이고, 타임 안 썼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이네요.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 we had better hurry. Had better 얘기한 적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we are,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에서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일단 해석해 보면 뭐죠? 이 부분의 해석은 우리는 서두르는 편에서 낫겠다죠. Head better, 조동사 할때 했었고요. 이걸 조동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head 그러니까 일단 Head better 가지고 중학생 수준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 Head better to do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Head better가 need not처럼 조동사 동어리라고 했었죠. 뭐 그런 거였고 어쨌든 그리고 뭐 어떤 뭐하고 해석은 비슷하지만 슈드하고 해석은 비슷하지만 헤드 e r 하고 슈드 중에서 윗사람한테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은 뭐였다? 헤드베럴 했죠. 그러니까 내말안 들으면 어떤 너 꿀밤 맞을지도 몰라 정도의 느낌이 헤드베럴 했었습니다. 충고할 때쓸수 있는데 손아래사람에게 쓰는 충고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에 제시간에 만약에 도착할 의도라면 그러려고 한다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겨다 Intended가 생겼죠. If we are intended to get there on time, intend 의도하다라는 동사했어. 맞습니까? 그리고 어, 이거 대신에 참 뭐도 되냐 하면 meant도 되죠. If we are meant to get there on time. 자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한테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게미네의 뜻이 제발 의미하다란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고 그랬어. 뭐하다라는 의도하다 그렇죠. If we are meant to get there on time, 그러니까 be intended to do. 그래서 의도 표현이죠. 의도 표현. 그러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러고 싶다 뭐, 의도라 되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원한다, 이 말입니다. If we want to get there on time, 뭐 이런 거죠.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랍니다. 뭐야, 이거. 중상꺼 맞나? 그래서, 브라이언. <laughs> 브라이언은 마실 뭔가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 Take는 어디 가고 없네요. <laughs> 뭐 take back, 쓰기 싫으면 she has a baby to care for 하시든지, 그니까 그래서 살아 있는를 확인하고 싶었죠. Take care of a baby가 아니고 take care of her baby니까 그녀는 돌봐야 할 아기가 있다. 한번 I don't have many books to read. 또 되고, 뭐도 되냐 하면, I don't have many books. 이 형태도, 아이고. 이 형태도 가능은 하죠. 왜 되죠?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라고 읽는다? read. 저. I don't have many books which can be read by me. 나에 의해서 읽혀질 수 있는 많은 책이 없다. 근데 이건 뭐좀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고, read를 쓰는 경우엔, to read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겠죠. 혹시 살아있네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read 뒤에. 왜 필요 없는지 증명해 주세요. read books니까, read, read many books니까.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가 앞에 꾸미을 받고 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도움 없이 바로 목적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부선용법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았는데요. 일단 뭐 의도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절 중에 한꺼번에 모, 모, 모아서 어찌 어떤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과 같은 거. 결과에는 근데 그냥 to do도 있지만, 뭐도 있었냐면, only to do도 있었어. 그니까, bus, 그니까, 그냥 결과적 용법은 end가 들어가는 거는데 only to do는 b u t 이 들어가서, 앞에서 어떤 의도로 무슨 일을 했으나, 그 뒤에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었다, 결국 뭐뭐하게 됐다, 이런 표현할 때, only to fail the exam.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크게 세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 감정의 원인이라든지, 또는 그 책은 뭐, 읽기 쉽다. 그 기계는 사용하기 쉽다. 이런 어찌 어떤도 있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핑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할만한형태로뭐 완성해 보겠습니다.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to borrow r s money. To borrow for가 왜 필요해, 이거? To borrow money, 미쳤나? For 지우세요. She cannot be rich to borrow some money. Okay,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모르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번. to ask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medicine. to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가? 그 뜻은? 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바로 떴어. <laughs> ask for 뭐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됐습니까? Okay. She cannot be rich to ask for some money. To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She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뭐 여기 있는 거 지금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할때 나왔으니까 다 부사적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거선벌이 제일 쉽네요. 그렇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 의도니까 in order to so as to죠. 그녀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why did he go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to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해석이 안 되나요? 그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망 년때 처음 배운 투부정서가 뭐가 될수 있다 이거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봐. 그래, if you read can인데? If you read his letter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배운 모의 부사자 조건의 부사 역할하고. 그리고 얘는 가정법이 아니죠. 펜을 보고 만약 네가 그 책을 읽는다면 아 그의 책을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그를 이해할 수가 있어. 됐습니까 조건에 부사절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투 부정사의 무수제국법이다. 부사제국법인 거죠. 됐습니까 to read his letter. 그다음에 지금 캐나스에 대해서 네가 모른다 그랬는데 이거는 반대되는 표현이 캐나스에 반대되는 표현은 뭐냐 하면. He must be rich. 아참 she. She must be rich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긍정 확신의 조동사라 했고 She can't be rich는 그렇죠. 뭐뭐 일리가 없다 할때캔트가 사용될 수 있다 고 그랬어요.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어 라는 얘기야 부자가 될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습니까 부정적 그러니까 자 she must be rich는 she must be rich는 뭐하고 같은 얘기냐 she must be rich는 뭐 같은 뜻이냐 I'm sure that she is rich하고 왔고 그 다음에 she can't can not be rich는 뭐하고 같겠다 I am sure that she isn't rich 왜 I'm not sure 하면 왜안 되겠냐? 자, 둘다 확실한 거야 둘 다. 틀림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가야지. 나는 확신하는데 그녀가 뭐다? 부자다. 그러면 그녀는 부자임에 틀림없다고 되는 거야. She can't be rich. 해 뜻은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대. 나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I'm sure 이 경우에 뭐? 자, 이런 거한적 있었어. 이거 둘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했어. 무슨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야? 거기에 가는 것을. 난 거기에 가기로 결정 안 했어. 안 간다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나는 결정을 한단 말이야. 결정했는데 뭐하기로 결정했어. 안 가기로 결정했어. 이런 경우에는 같은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 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수학 공식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아 여기에 낯 넣고 여기 어디에든 낯을 넣으면 같은 뜻이구나. 근데 이건 그게 안돼 왜냐하면 둘다 말하는 사람이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어라는 거 공부할 때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문법적 규칙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부사적인지 보자. 이거 부사정법 중에서 뭐다? 판단 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조건의 부사구, 부사절로 바꿨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의도니까 부사정법이겠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I'm glad to see you again 넌 나를 다시, 아, 나는 너를 다시 봐서 기쁘다고요 그래서 감정의 원인 어쨌든 why에 대한 대답 He grew up to be an English teacher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영어 쌤이 되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 용법으로 써 He grew up and he was an English teacher 그래서 and하고 he 없애고 was를 to be로 만들었다 Mary went to Paris 투스터디알 메리는 파리에 갔다. 파리에 간 의도 예술을 공부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산형법 <laughs> 다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He's a thief. He stole a ring. 하고 있습니다. 헤이. Hey. 그래서 그는 도둑이다. 그는 반지를 훔쳤다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he he stole a 링, 드디어 셀프 해석하면... 그래요. 자, 누가 다... 뭐없었는데 반지를? 도둑이 되기 위해서 웃었나? He is a thief a... 그렇죠 뭔 소리 하고 계십니까 <laughs> 이 말은 다 수학 공식처럼 막 풀어왔다 자, 이걸 대화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 문제, 이 문장이 왜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 자,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를 한다 칩시다. A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A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A가 이렇게 얘기해요. It's a t h e 그쵸? 그러면 B가 뭐라고? 그렇죠. 또는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대두둑이다 그렇죠. Why do things so? Why is he a thief? 왜 그렇게 생각해? 왜두둑이야 그랬더니 내가 다시 A가 he's i a thief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고 했어? 뭐했었기 때문에 반지를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A가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뭘 내리고 있어? 판단 내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 판단을 내린 근거가 왜 그런 판단 내렸다? To s t e a r i n g 해서 뭐뭐해서 도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어떤 애들은 막그또 학생들 중에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구조를 보고 어떤 구조를 파악하고 두부정 뭐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냐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렇죠?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줄래? 이게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거 형용사구법 아니고 부사구법이야 라고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자 잡아. 뭐야? 지인이 뭐 친한 친구 있잖아.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치? 지인아. 이거 형용사구법 맞잖아. 이거 명사니까. 이게 형용사구법 맞지? 그러면. 그러면 저 친구 어깨동무 일단 탁하고. 어? 아니면 헤드락 딱 걸든지. 헤드락 딱 걸고. 야, 그래, 네 말대로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라 치자. 어? 그러면,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면, 이 문장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뭐가 돼? 그는 반지를 훔치기 위한 도둑이다, 이러고 있잖아. 어? 이 문장이, 그는 반지를, 반지 전문 도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사람 도둑 같은데, 어? 왜 그런 생각한다? 반지 훔쳐서 그런 생각한다. 어느 쪽이 더 말이 됩니까? 반지 훔치기 전용 도둑입니까? 아니잖아요. 형용사의용법을할 수가 없단 말이야. 판단 근거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왜 형용사용법으로 의 헷갈리냐면 만약에 그는 도벽이 있다라는 형용사가 있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 같은 얘기 하는 거다. 그는 도벽이 있다. 왜 to steal ring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부사용 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건 너무 뻔하네. He was sad. Ye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아고 많이 해, 얘기했던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 했던 거. 자, 나 일기 쓰기 위해서 컴퓨터 사용했다. 의도의 부사용법 쓰면, I use the computer. To keep a diary to write a diary. 됐습니까? 음, 다이어리. 다이어리 하면 옛날에 선생님이 뭘 한번 조사해오라고 했냐 하면 대어리 조사하라고 한 어. 적이 있었고. 그죠그 다음에 대일. 오 기억력 수가. 됐습니까? 근데 아마 얘는 잘 기억 안날 걸? 무슨 뜻인지? 음. 그래서 얘는 대어리의 뜻은 made. From milk의 뜻입니다. Made from milk. 예, 그래서 예 사전 찾아보면 유제품의라는 뜻이에요. 유제품의. d i r y diary. A하고 I의 위치가 뭐 헷갈리 헷갈리기 쉬운 단어. 선생님이 이런 거 해, 예, 헷갈 그, 여러분들, 고1 클래스 카드에도 보면 헷갈리기 쉬운 단어 내가 모아놓고, 몇 가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왜 하느냐? 시험 문제 유형 중에서 이 자리에, 뭐, 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쉬운 문제지만, 다, 다이어리가 들어갈 자리니, 데어리가 들어갈 자리니, 데일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왜 실망했는지, 설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투부정사로 하고 있습니다. 시, 됐습니까? Why was s h e d i so p p o i n t i n 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laugh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특징을 입니다 반론 안에 잘 맞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She was too hungry to ru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Okay, he's good enough to be a leader. Okay, 계속, 계속 한번. I'm so strong that I can lift that heavy box. 나는 매우 힘세다. 그래서 나는 저 무거운 상자를 들 수가 있다. 여기 뭐 삼보 같은 경우 대시 두번 나오는데 생략할 수, 생략할 수 그렇죠. 얘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소대 구문이라서. 얘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열지 않았어. 잘 구분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 그게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해볼라 했는데 그게 없어갖고, 안 하고 그냥 시작할래. 아, 예.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저걸 굴고 있네. 뭐, 이거는 문제 왜 넣었는지 알죠? 그렇죠. 충분한 시간인데, 이너프와 형용사일 때는 보통 다른 형용사하고 똑같은 위치에 가는데 부사일 때는 자꾸 어디에 숨으려고 그런다? 뒤에 숨으려고 한다. 형용사 뒤에 숨는다. 그 다음에 관로한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The book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Good to get married. Okay, 그 다음에 the gloves were. Okay, couldn't p i t them on. Put on 이 어동사라는 거 보이고 있죠. The gloves were so small that I couldn't put them on. Okay, 그러면 아요거는 해볼만하네. 이를 발견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the gloves were so small that I couldn't put them on.은 같은 변 버전 해보면 the gloves w a i t e so small to put them on 하면 틀렸죠. 이래야 되죠. The gloves were too small to put on. 이래야 되죠. 오케이 hey,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건. 예. 이거 된 모델이 왔는데. 어, 이거 몇 문장인데? 어, 한 문장에 gloves를 두번막 씁니까? 안 쓴다고요. 선생님 이것도 두 문장, 이것도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 맞긴 맞는데 무슨 사가 들어있죠, 얘는? 무슨 사 들어있습니까? 그래, 접속사이기 때문에 누가 다두번 그리고 대띠에 뭐가 와야만 된다고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푸도는 타동사란 말이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왜냐하면 무엇무엇을 착용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이란 말을 넣어줘야 비로소 컴플리트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댓 so 구문일 때는 뱀이 없으면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었어. 소디 데드웨이크런스에 있는 그래서 누가 어때가지고 강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수영할 수가 없었대죠. 그럼 얘를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또 이거들 어디 광고 없나요? 헤, 틀렸죠. 이번엔 다른 게 틀렸죠. The river was too deep to swim. 자, 이데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누가 나를 두번 그릴 수 있죠, 그렇죠? 빨리 안 보이겠네. Hey, 왜 누가 나를 두번 그리는 짓을 왜 하고 있을까요? 데스? 케이. 죠 그렇죠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뭐죠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뭐죠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뭐냐 모기는 이걸 써야죠 어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네. 에이, 그다음에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건 너무 피곤해서 외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He was too tired to go out.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go out. 앨리스는 모델이 될 만큼 충분히 아름답다. Alice is To be a model, to become a model. Alice is beautiful enough to become a model. Alice is so beautiful that she can be a model. Can become a model. It was so dark that I couldn't see anything. It was. It was too dark. 그래, for me to see. 헤이, 혹시 이 anything 나온 거또 쓰는 거 아닌가? 나온 것도 쓰는 거 아닌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자 한자 쓸때뭘한 번씩 생각하고, 됐습니까? 이런 거쓸때 여기서 쭉 쳐다보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My sister is too young to ride a bike는 My sister is so young that she 됐습니까? My sister is so young that she can't ride a bike. 와, 글씨 막 날라댕긴다. Okay. He, he was so rich. 그래서, could buy, a, buy the car. 혹시 반복된 거 있는지 쭉 봤죠? 그래서, he was rich enough to buy the car. 반복된 거, 대 e a t 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된 건 he 밖에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반복됐기 때문에, 여기에 for him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Hey. 우리가 이제 막그 문법책으로만 따지, 따지면 투부정사 몇번째 하는거냐 하면 세번째 하는거잖아요. 그치 그래도 새로운거 배우는게 있나요? 있어야죠. 그리고 정리가 되나요? 이 hey.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은 하세요. 그쵸? 근데 나보다 더 빠르게 설명하실거란 말이야. 야 이거 투부동사 명사적 용법인데 이거 전치사 있어야 되지 하고 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옛날 추억을 뒤적여서 알겠습니까?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다시 그러면 선생님은 기특하게 생각하고 가르쳐 주지 알겠습니까?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Okay. 자, 이번엔 뭐 의미상에 좋은데, 4분야, 5분야 뻔하죠. 그래서 1번, 그래서 "he is easy"가 아니죠. 그니까 "to learn English is, is easy for him" 그에게 영어 배우기는 쉽다. 그 다음에 2번, "she is kind"도 되죠. "Where to help the old man" 랬습니까 판단 근거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버전은 그녀가 친절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왜요? to help the old man 해서 그랬을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you were foolish. 넌 멍청했구나. 왜 to waste time 버전이 가능하니까 오브 오브 들어가는두 가지 버전. foolish kind. she is kind. you were foolish가 가능한 버전들은 오브를 쓴다. 그 다음, 그래서,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쳤어라.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me to lose weight. 내가 살 빼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그 다음에, i t c r a w l 또, 또, 이렇게 러면 학대도 학대. 됐습니까? beat. 뭐하다, 때이다, 두들겨 패다, 물리치다. 됐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트해야 되죠. 그렇죠? 아닌가요? 음. 어, 누 누가 누구를 비트해야 돼요. <laughs> 오케이. 코리아가 그렇죠. 폴투갈을 비트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에뭐 월드컵 보러 해도 될... 별로 없나? 거의 없나? 응. 거기 뭡니까? 그럼 네가 좀 특별한 건가? 응. <laughs> 너는 안봐안 안 보잖아. 응. 엄마 아빠 보시는데? 아빠가 보신다. 엄마는 안 보시고 밖에 응. 있고. 예. 아니 그관 관심을 강요하는 게 아니 아, 관심을 강요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 다만 내가 염려되는 게 뭐냐? 옛날에는 뭐나 뭐 보고 즐길 게뭐 라떼 얘기 잠깐 하면 <laughs> 뭐 라떼 얘기 내가 웬만하면 잘안 하긴 하는데 라떼 얘기 잠깐 하면 뭐어릴 때는 뭐 보고 즐길 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런 거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막뭐 나라 이름이 막 나오잖아. 그렇죠? 나라 이름 이막 나오면 이제 궁금해지잖아. 그럼 전화라는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거. 뭐그 그냥 지금은 뭐 궁금해도 궁금하면 뭐 몰라 그냥 난 유튜브나 볼래 보고 즐기고 놀거리가 많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뭐코 뭐야 뭐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가 있다 그래서 코스타나 코스타리카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일까 어느 대륙에 있는 나라일까 뭐잘 사는 나라일까 못 사는 나라일까 그런 것에서 전혀 안 궁금해하거나 궁금하더라 하더라도 그걸 찾아보고. 아, 그렇구나.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저는 솔직히 좀, 에, 가, 관심을 강요할 순 없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소문으로만, 소문으로만 무성한 그 20년 전 얘기 있죠. 20년 전이면 몇, 몇 년도죠? <laughs> 2022년이죠, 지금. 그러면 20년 전이면 2002년이죠. 2002년에 뭔 일이 있었대죠. 뭔일 있었대, 2002년도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월드컵을 개최했었죠. <laughs> 그거, 아, 이런 모르면 너무, 뭐랄까, 내가 염려 되는게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영어 지문을 내가 얘기해 영어 지문. 영어 지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알 테니까, 요 정도 조금 어려운 단어를 넣어놔도 니들이 추측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단어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넣는단 말이야. 그래,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 개최했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에서요. <laughs> 그리고 몇강까지 갔느냐.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야. 그래, 박지성하고 안정환하고 지금 보면 안정환 뭐 완전 아저씨 같지만 그때는 되게 잘 생겼었어. <laughs> 어쨌든 어막 그때 막온 나라가 완전히 어, 완전 열광의 도가니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 했는 세대란 말이야. 아, 우리 대한민국 해낼 수 있다. 어 정말 뭐 2002년만 해도 그렇게 잘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 20년 전이니까. 근데, 막, 일본은 같이 개최했는데, 예전에 벌써 탈락했고, 16강 그때, 16강까지 올라갔던 거 어쩐가 했는데, 아, 16강까지 올라갔는데, 8강에 못 올라갔던 가 하여튼 그렇고,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딱전 세계 4나라 남았는데, 그 중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때 그, 막, 열광적인 분위기. 어 우리 할수 있다. 어? 한국도 열심히 노력하면 해낼수 있다. 좀 그런 분위기를 우리 느껴봤는데 너희들은 그런 거 우리가 뭐 어른들이 지금 어른들이 못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느껴보지 못하는 게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고 그렇습니다. 뭐 관심 강조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it was a c r o w of him to beat the dog. 뜻은 어땠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개를 두들겨패 것은.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He was a cruel. 왜? To be the dog. 해서 판단 근거가 되었죠. 됐습니까? Cruel. 반대말 했었죠. 뭐였더라? Kind. Generous. 됐습니까? 관대한. 마음씨 좋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a very nice. of you to clean the blackboard 그래서 어떤 이게 나이스가 어떤 제품이 나이스하다 어떤 물건이 나이스하다 어떤 행동이 나이스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그랬어 하지만 이거는 뭐가 가능하냐 you were very nice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면 나이스가 사람에 대한 것을 서, 어, 형용사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착하다라는 뜻이 될수 있다 했죠 그래서 you were very n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it was very nice of you where to clean the blackboard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할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it was give up the chance 됐습니까 그래서 멍청했다 누가 뭐한 것은 기회를 포기해버린 것은 네가 그러한 기회를 give up 해버린 건 foolish한 짓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you were foolish. 왜? to give up the chance. 할수 있기 때문에 o v y u 다 다음 계속해서 it is careless of him. Back. 그래서 어떻다. 부주의하다. 누가 뭐 그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은. he is careless. 마찬가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it is dangerous for her to play soccer on the street. o v e r 하면 지명 수배자 만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 풀 허죠. 자, 행행위가 위험한 겁니까? 그녀는 위험 인물이니까 뭐 잡아 가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길거리에서 축구 한번 해볼래? <laughs> 그녀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멀리하세요.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오버합니까? For her. She's i dangerous.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she is in danger는 말이 되겠지. 그래. 위험 인물입니까? <laughs> h y She is in danger if she plays soccer on the street. 이건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그가 밖에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for him to go outside. Okay. 그래서, 밖에 나가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사람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for me to study. 또 어금입니까? 네, 예, 예, for me 했죠. 예, it is important for me.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윤모씨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집을 방문하다니 너는 참 친절하다 Very nice of you to my house 그래서 you are very nice 라고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에이 hey,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수업을 하는데 빠지다니 계속 아 오늘 끝냈어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